아, 지난 시간 입주관리 객관식 문제를 풀었었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관식부터 진행, 교재는 우리 79페이지 주관식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대표자 결격 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법이 있죠. 법, 공동주택법, 주택법, 민특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권법에 대해서 이번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몇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네. 전에는 벌금형이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이라는 돈이, 100만 원은 기준이 없어졌고요. 무조건 벌금형을 받으면 선고받은 날로부터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하죠. 두 번째,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로 사퇴한 날로부터 1년, 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날로부터 사퇴한 경우는 2년을 말하죠. 이는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해임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야 되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2년이죠. 2년. 자, 다시 한번 이번 두 번째 질문 보시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에요. 예, 구분하셔야 되고요. 사퇴한 날로부터도 2년입니다. 자,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에는 여기 지금 공주법이 있고, 주택법이 있고, 민특법이 있고, 공공특별법, 건축법, 집권법이 있는데, 한총 14가지 법이 우리 아파트에 존재합니다. 최근에 기계 설비 법까지 들어와서 수장님들 굉장히 이제 업무가 과중된 상황이죠. 14가지 경비업법, 뭐 아주 무지한 법들이 수장님들께서, 여러분들께서 다 지켜야 될 법들이 대략 한 14가지 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관련 법령에 맞춰서 지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결격 사유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 사유가 되고요. 2년이 지난 사람은 가능하다. 지나지 아니하였느냐, 지났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틀려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뭐 한다?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두 번째 문제, 해장에 대한 선출 문제입니다. 해장. 자, 직선제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직선제로 바뀌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 좀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고, 이게 이제 500세대라는 게 표현이 없어졌죠. 500세대라는 표현이 없어졌어요. 자, 공동주택 해장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주자,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선출한다. 무조건 다 이제 직선제로 다 법이 바뀌어서. 다만, 어떤 요건이 있을 때는 관리 규약으로 정한 대로 간선제도 가능합니다. 어찌됐든 보시면, 자, 회장인 경우에 두 명이 나왔어요. 한 명이 나왔어요. 안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두 명이 나올 수 있고, 한 명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있죠. 자, 두 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회장인 때 전체가 들어가야죠, 전체. 전체의 입주자 등이 10분의 1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에서 두 명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선출해야 되고요. 한 명인 경우는 전체의 입주자 등이 몇 분의 1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로 선출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 쓸수 있을까요? 여러 설이 있겠죠. 뭐 과반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용어가. 이거죠. 최종 용어가 이거. 최다 득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다 득표자. 여기는 과반수 찬성으로. 한 명이니까 당연히 과반수고요. 기준점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이 투표해야 되죠. 자, 이 경우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에는 500세대 이하는 관리규약에 따라서 입주자 구성원의 과반수를 했었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자, 이 경우에서 법이 정한 거고요. 만약에 이 경우가 안 된다. 아무도 안 나온다. 해장하기 싫어. 왜? 일이 많고, 뭘로 해장을 해? 업무 추진비 30만 원, 50만 원 받자고 안한 사람, 근데 많이 해요. 서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만약 이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관리 규약으로 정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법에서 바뀐 내용이에요. 관리 규약에서. 그래서 1번하고 2번에 충족되지 않을 때, 그리고 후보자가 없을 때는 관리 규약에서 정했을 때는, 관리 규약은 보통 간선제로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법이 바뀐 내용입니다. 최다 득표자라는 우리 지문을 요구하면 여러분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10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학습하십시오. 이렇게. 10분의 1 이렇게 쓰면 헷갈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반드시 학습할 때는 10분의 1. 1. 저 어디에 하면 3분의 1,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용어를 여러분이 학습할 때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10분의 1, 10분의 3분의 2, 예. 그 다음에 최다 득표자라고 용어를 질문을 물어보면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최다 득표자. 3번 문제. 자, 임원 선출 방법에 대한 경우다. 임원 선출 방법.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후보자, 이제 요 지문이 이제 좀 바뀌었죠. 자, 입주자 대표 회장은 후보자 2명 이상 경우는 전체 10분의 1 투표하고 후보자 최대, 똑같은 내용이죠. 없는 경우에는 가반수로 한다라고 돼 있죠. 요 지문은 이제 좀 수정해야 될 지문 중에 하나예요. 자, 10분의 1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처럼 10분의 1 최다 득표자가 하고요. 한 명인 경우에는 예, 과반수를 한다. 요거지. 요거는 선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거 틀린 질문이에요. 지금 요건 삭제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건 틀린 질문이에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요. 자. 자, 요 질문 3번은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4번 가겠습니다. 4번. 자, 자격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쓰세요. 라고 돼 있죠. 숫자를 쓰세요. 동별대표자 가려는 평등 있죠. 자, 해당 공동주 입주자당은 몇 개월, 그죠? 동별대표자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6개월 이상 거주, 이상. 거주하고 최초는 해당 사항 없죠. 그리고 해당 뭐뭐에 마친 후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뭐뭐에. 이것도 여러분 쓰기 어려워요. 선거구에 선거구. 그죠? 나는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101동에 살 수도 있고 102동 살 수도 있어요. 그 아파트에 6개월 거주 여건은 됐죠? 101동은 1선거구고 102동은 2선거구예요. 근데 난 실제 어디 살아요? 1선거구에 산다. 101동에 산다라고 하면 2선거구 못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6개월은 두 개 다 거주 여건은 되죠. 합치니까. 선거구, 해당 선거구. 내가 사실 101동에 안 살고 101동에 살았지만 현재는 102동에 산다라고 하면 102동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만 6개월은 산 기간은 합쳐서 6개월이 되면 되는 거고. 이런 경우도 진짜 있어요. 저도 경험해봤는데 아들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아들은 다른 동, 아버지는 다른 동. 그 바뀌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선거구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표현은 사실은 여기 해당 선거구라는 표현을 쓰겠죠. 해당 선거구 6개월. 자, 5번에 보겠습니다. 5번. 공직법상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500세대 이상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누가? 선거관리위원이 몇 명 있어야 되죠? 그렇죠? 500세 이하는 몇 명 있어야 되죠? 네, 있어야 됩니다. 보시죠.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아까 우리 선거관리위원들, 저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할 때는 500세대 이상이었죠. 500세대 미만 안 됩니다. 500세대 이상일 때는 5명에서 9명 이하야 되고요. 3명에서 9명으로 되죠. 현장에서는 이거죠. 이상, 이하. 이걸 딱 정해놓으면 굉장히 어렵죠. 이대로 딱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표시가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는 가능성 5명에서 9명. 9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6명일 수도 있고 7명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9명을 한다면 9명이 충족 요건이 되어야죠. 만약에 9명이 안 되면 선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쓰죠. 다섯에서 아홉 명, 셋에서 아홉 명,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현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반드시 아홉 명 있어야 되죠. 그러면 선거 진행이 안 되죠. 이 충족이 안 되면. 자, 그래서 다섯 명, 아홉 명. 만약에 선거관리위원들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네 명이에요. 여기가 세 명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는 이제 두 명이라 해야 되겠네요. 1. 네 명이고, 여기 두 명이 됐다라면 어떻게 해요? 선거 진행 안 되죠. 그죠? 선거 진행 못해요. 입주자 대표 구성은 못 뽑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들 잘, 구성 요건 잘 맞춰야 돼요. 다섯 명, 아홉 명, 세 명, 아홉 명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문으로도 자주 나오는 문항 중에 하나죠. 6번 갑니다. 윤리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리교육 얘기했죠? 누가요? 윤리교육.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최라고 됐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요. 1년에 4시간씩 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 비용은 입주자 대표의 운영 규정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부담한다? 운영 경비에서 한다. 입주자 대표의 운영 경비, 관리 규약의 별표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입주자 대표 구성에는 매년 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 경비를 지급한다. 근데 일반인이 받겠다면 본인이 돈 내고 가야 되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지난 시간에 아마 질문 던졌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6개월, 6월 달에 끝나고 새로운 사람이 임기 시작했다. 그럼 그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1년마다 하니까.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현장 돌아가셔. 여러분도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신 다음에 현장 가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저는 답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 이상의 운영 윤리교육. 이것도 뭐예요? 지문 넣으면 나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운영 윤리교육이라고. 그 다음에, 수강비는 운영 경비에서 나간다라고까지. 그리고, 공고는 언제? 10일 전까지 하죠? 10일 전까지. 그리고 임차인, 2일 전까지 하는 거 있죠? 임대조정위원회는 2일 전에, 2일 전에 공지하죠. 공고합니다. 여기는 10일이죠. 자, 7번. 자,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 안에 등급별 대표자 임기는 2년이죠. 그죠? 2년. 2년이고 다만 보궐선거 남은 재선거는 보궐선거나 재선거는 뭐예요? 남은 기간에 그죠? 하는 거고요. 임기는 동시에 사퇴되는 경우. 이것도 최근에 법이 바뀌었죠. 동시에 사퇴되는 경우에는 어떤 사람 때문에 동시에 우리 다 그만둡시다라고 하면 새로 임기를 해야죠. 그때는 관리 규약을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생깁니다. 일단은 2년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재선 남은 기간에 한다.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전체가 동시에 대표들 그만둔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전체가 왜 그랬냐면 출석수당이, 입주자 대표회의 출석수당이 있어요. 보통 회의하면 출석수당이 있는데 그게 보통 아파트에서 5만 원씩 하는데 5만 원을 보상하는데 거기는 이제 3만 원이었죠. 3만 원. 너무 적다. 우리 2만 원씩 올리자 해서 5만 원된 거죠. 자기 대표들끼리 의결한 거죠. 규약에는 3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가야 되는데 5만 원 올렸죠. 그 주민들이 난리 났죠. 왜 대표들이 마음대로 규약에 3만 원인 것을 5만 원 올렸냐. 환수 조치해달라. 라고 실제로. 그래서 아예 대표 못하겠다. 전원 사퇴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 있어요. 자, 8번 봅니다. 주약, 관리 규약 준칙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로를 쓰시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도지사, 자치도시자, 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전환 바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 사용에 관한 뭐가 되는 관리 규약을, 요건은 알겠어요. 관리 규약 준칙을 정해야 되는 건 아는데, 뭐가 되느냐. 사용에 관한 뭐가 되는 관리 규약을 정해야 된다. 관리가 준칙 정하는 거는 알겠어요. 시도지사 해야 된다고. 뭐가? 준거가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을 참조해서, 참조라는 표현도 있어요. 참조. 참조해서 아파트에 맞게끔 뭐 해야 된다. 규약을 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참조. 여기는 준거라는 표현이 썼어요. 준거되는 관리규약을 정해야 된다. 자, 19번. 자, 분수로 표기할 수도 있고요. 뭐예요? 몇 분의 1, 10분의 1, 3분의 2, 2분의 1. 자,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 개정이는 재정 아니에요. 개정입니다. 개정은 전체 입주자의 누가 10분의 1인가요? 10분의 1이 지하라고 전체 입주의 가반수가 찬성하는 거죠. 또 하나 있죠. 누가 있어요? 자, 보시죠. 두 가지죠.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하고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방법이 똑같죠. 자, 이건 지금 지문상으로 봤고요. 전체 입주자 10분의 1이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입주자 대표 의결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죠. 그랬을 때 조건은 전체 입주의 가반수가 찬성. 똑같죠, 이거는. 뭐가? 관리규약 방법 결정, 관리규약 개정 방법. 관리규약 방법 결정은 업체 바꾸겠다는 거죠, 업체. A라는 업체에서 B로 바꾸겠다는. 그때는 어떻게 한다? 입주자 대표 의결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죠. 아니면 주민들이, 대표들은 그냥 A라는 업체 가고 싶은데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그 업체는. 그랬을 때 주민들이 10분의 1이 제한하고 의결 받죠. 그랬을 때는 관리규약 방법을 결정할 수 있고 규약도 개정할 수 있죠. 특히 주의할 것 뭐냐면 관리규약 최초 제정이죠. 최초 제정이에요, 제정. 최초 제정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최초 제정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 주체가 입주자 대표, 관리 입주자 등이 가반수가 입주가 하면 어때요? 관리 주체에서 개정안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를 하고 개정번을, 재정번이요. 최초 재정번을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면 되는 거죠. 요까지 여러분께서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정은 이런 절차가 있고요. 개정은 이런 절차가 있고 관리 방법 결정은 제한을 하고 10분의 1이 제한하고 입주자의 전체 입주자 등이에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였고요. 또 하나 전체 입주자 등이 아닌 게 하나 있죠.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가 있었죠. 뭐예요? 사용자가 동별 대표 회장이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죠. 입주자 등이 아닌 사용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용자가 나 대표 회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전에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는 가능하다. 라고까지 여러분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자, 공동주택관리법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거죠. 아까 얘기했죠. 500세대 미만은 몇 명? 그죠? 500세대 미만은 자, 3명이고, 9명이 있고 5명이고 9명이었어요. 자, 선거관리위원들이 결격 사유가 있죠. 여러 가지 결격 사유인데 선거관리위원들이 결격 사유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부존재 증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현장 가시면 챙기지 못하면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관리위원이 아닙니다. 그런 결격 사유를 반드시 잘 챙기셔야 돼요. 이분들이 누가? 선거관리위원들이 결격 사유가 나중에 규약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 현장 가시면 잘 체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우리는 500세대 이상은 5명에서 9명, 500세대 미만은 3명에서 9명이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내용이죠. 층간소음은 핫하죠. 이것도 출제에 나올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예요. 전국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층간소음이죠. 앞층, 위층, 아래층, 위층, 그죠? 상대방의 대각선 방향에, 그 다음에 경량 층경 다 이렇게 기준점이 있죠. 자,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누구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죠? 그 자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발생이 됐으니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을 요청하거나 차후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죠. 그 자가 누굽니까? 그죠? 그 이에 따라 조치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를 입은 사용자는 누구한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누구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두 가지죠. 신고를 했고 거기서 안 될 때는 여기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어디에 신청할 때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예요? 관리 주체의 업무죠. 이게 아파트의 층간소음위원회가 입주자 대표들로 보통 구성이 되죠. 그러면 일단은 관리 주체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관리 주체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A가 보통 층간소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제안해서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하죠. 그래도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조정위원회나 둘 중이죠. 여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두 군데에다가 하죠. 그런데 대부분 실제 실무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아파트에 오셔가지고 한 3개월 걸려요.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데 3개월 걸려요. 그래서 참 유명무실하죠. 빨리 와서 빨리 해야 되는데 당장 피해를 보는데 절차상으로 한 3개월 걸립니다. 와가지고 데시벨 재고 이상 없으면 그냥 갑니다. 해결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안 돼.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해결이 안 돼요. 어찌됐든 우리는 지문상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왜?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보겠습니다. 자, 층간소음위원회에 대한 내용이다. 용어에 들어가세요. 기준이 있죠. 기준. 기준이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정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생긴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층간소음의 범위는 국토부, 교통부와 환경부에 사는데 누가 한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다라고까지 그 다음에 그 앞에 누가 있다? 관리주체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13번 문제 민특법입니다. 임차인 대표의 구성에 관한 설명 숫자로 쓰시오. 구성할 수 있다? 구성해야 된다. 구분하시라 그랬죠. 구성해야 된다. 자, 보시죠. 임대 사업자가 몇 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 전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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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했죠.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요? 150이 나와야 되죠? 그죠? 150이 나와야죠. 150. 150은 할 수 있어요? 해야 한다지고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임대사업자, 그죠? 분기별로, 그죠? 자, 보시죠. 임대사업자는 입주 예정자의 가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가반수가 입주한 달로부터 언제 30일 이내에 입주 현황과 입주 대표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대표인이 구성해야 되죠. 주위에 임차인 대표의 구성원이 있는 임대하는 단지에 간 소장님들 많아요. 그분들은 아파트에 그전에는 임차인 대표가 있어야 할 규정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구성을 안 했죠. 지금은 법이 있어서 150세대는 다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역할을 임차인 대표들이 입주자 대표의 정도의 역할을 안 하죠.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 가는 거를 선망을 했습니다. 소장님들이. 거기 가고 싶다고. 왜? 일단은 간섭하는 입주자 대표의가 역할이 그래 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우리 현장에서는. 어찌됐든 임대사업자가는 과반수 입주됐을 때 30일 내에 입주 현황하고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요? 입주자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 사실에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150세 이상은 임대사업자는 150세 이상의 인간주택할 때 반드시 뭐예요? 구성해야 돼요. 150세 이상이에요. 몇 세대? 150세대 이상은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100세대 이상인 경우는 뭐예요? 등록해야죠. 임대관리업을 반드시 근래요.
임대사업자는 100세대 이상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죠. 그것까지 이런 걸 챙겨야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회의를 하고 싶대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임차인 대표의 소집에 관한 설명이다. 숫자를 쓰시오. 임차인 대표를 소집하려는 경우 소집일부터 며칠 이전에 5일 전에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임차인에게 공고해야 된다. 며칠? 5일이죠. 5일. 5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5일. 자, 5일을 안 지키면 어떤 안건이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하려면 5일 전에 누구한테 임차인 대표들한테 어떤 안건을 할 거니 미리 사전에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5일 전에 해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10분에 연쇄에서 했을 때 10살 이내에 입주자 등이 10분에 연쇄에서 했을 때는 10살 이내에 소집 임시회의를 해야 된다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3월 10일 날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 그죠? 근데 안건이 5건이라고 하면 5건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 입주자 대표들 한다라고 하면 10일날 하면 5건에 대해서 미리 임차인 대표들한테 알려줘야 되죠. 입주자 대표 똑같은 요건이니까 얘를 입주자 대표로 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들한테 구성원이 4명 이상이죠. 4명 이상. 4명 이상이 누구야? 회장, 감사 2명, 이사 1명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에 4명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최소 요건이니까 한다라고 하면 3월 10일 날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 이 5건의 안건이 누가 해요? 제안을. 관리 주체에서 하고 입주자 등이 하고 대표에게 누군가 하겠죠. 이 제안서를 누구에게? 이 네 분에게 3월 10일 전에 5일 전에 발송을 해야 되겠죠. 근데 5일 전이란 이걸 안 지키게 되면 그 회의 안건은 효력이 없을 수가 있다. 이건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다라고 하면 우리 소장님들은 입주자 대표의 소집 공고문을 언제까지? 5일이니까 초일 불산입해서 3월 언제? 초일 불산입해서 4일까지 3월 4일까지 누구에게? 회장, 감사 2명, 이사에게 이 안건에 대해서 3월 4일까지 통지를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하겠습니다라고 거의 대표의 공고문을 게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지켜지면 그 안건, 이 안건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우리는 5일 안에 임주자 대표회의와 임차인 대표회의 소집할 때는 언제? 5일 전에 뭐를? 회의 목적과 일시와 장소를 임차인 대표에게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입주자 등에도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우리 대표들이 언제 이런 회의를 하는데 안건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디도 민간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문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